반갑습니다. 조불입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주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려고 해요. 자, 공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신규 필드보스 보상 지급이 변경됐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바뀌게 됐는데, 신규 필드보스가 이렇게 변경된 점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화두가 되는 건, 변경 전에 3천만 데미지만 넣으면 모두 똑같은 보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3천만 데미지까지만 넣고, 딜컷을 해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데미지를 넣게 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패치가 됐어요. 추가로 이제 최소치가 3천만에서 2억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스펙이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필드보스에서 보상조차도 받을 수 없게 너프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차 각성하고 1차 극한 난이도가 하향됐어요. 2차 각성이 원래 오를리 방어전이나 혁명의 불꽃 S등급 이상 클리어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방문만 하면 바로 클리어할 수 있게 매우 쉽게 변경이 됐습니다. 사실상 재료만 있다면 5분 안에 2차 각성이 가능하게 쉬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1차 극한도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나르비크 마법 상점에서 쓰잘데기 없는 그런 거 조사하는 것도 너프를 먹었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1차 극한 난이도 패치를 하고, 진행은 해보지 않았지만, 뭐, 추후에 육성을 하게 된다면 한번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새로운 이벤트, 카번클과 베베들 이벤트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카본클과 베베들. 이 이벤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테일즈위버 미니게임을 조금 활용을 한 이벤트입니다. 자, 그래서 공지사항을 보면 뭐 이렇게 30명까지 입장할 수 있는 15대15 본버맨이고요.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킹 카본클 변신망토를 착용하고 들어가게 되면 보상을 최대치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상을 보면 승리 100점, 패배 50점, 무승부 50점으로 되어 있는데 킹 카본클 변신망토를 착용하고 들어가면 무조건 100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든 이기든. 그래서 이킹 카본클 변신망토는 어떻게 얻냐? 첫 번째는 포인트로 교환하는 겁니다. 킹 카본클 변신망토 한 개에 50포인트. 근데 한 번만 교환할 수 있고요. 3일 동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벤트 기간 내내 무기한으로 사용 가능한 건 아니고요. 맛보기용으로 교환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를 무제한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캐시샵에 변신망토 2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면 돼요. 만약에 이킹 카본클 변신망토가 이쁘다면 구매를 하면 되는데, 사실 변신망토가 마음에 안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벤트 때문에 사는 게좀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킹 카본클 변신망토를 사냐 안 사냐 고민하시는 분들은 안 사도 돼요. 이거 100포인트 다못 얻는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손해가 크지 않고요. 변신망토보단 싸게 먹힙니다. 그래서 변신망토가 이쁘면 구매를 하시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안 사도 돼요. 굳이 살 필요는 없다.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변신망토 비용이 더 비쌉니다. 이벤트 보상을 챙기는 것보다. 그 다음에 또 시간 또 처음 이벤트 있습니다. 실시간 추첨으로 9시에 접속을 하게 되면 여기 비싼 아이템들. 연마 강화라던가 고체연 고방연. 수호자의 영혼석, 뭐 변환장치, 그리고 또 금요일에는 이 모든 보상을 한 번에. 뭐 사실 저는 뭐이 보상으로 뭐 크게 비싼 거를 얻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자주 하는 이벤트니까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자, 5월 4일부터 5월 11일 사이에 접속을 하면 하이약한 서버 기준으로 각종 버프 아이템뿐만 아니라 테일즈 포인트 2,000 포인트를 지급해 줍니다. 이게 서버가 한번 터졌었는데 그 서버 터진 보상을 모든 유저에게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저 테일즈 포인트는 게임할 때 다양한 곳에 쓸수 있는 보상이니까 접속해서 꼭 받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4월 마지막 주 테일즈부 소식이었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